네. 들어갑시다, 여러분들. 자, 스타트. 고.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떠마시대. 가자. 오늘은 뉴페. 기도하라. 팔로 팔로미. 저 가시 두 개 싫어? 신속히 바꿔라. 형님 여기 안 돼. 무서워 안 돼. 오늘 방송 안 되겠어. 기운이 세. 무섭다 야. 와, 나 내려앉아서 내려앉아서. 뭐야 방금? 누가 아까 전에 그 소리 내고 누가 왔나? 뭐지? 와 씨, 와 노래라. 상처는 와, 다 와, 안에 곰팡이 냄새 엄청 난다, 야. 냄새, 냄새. 아까 그 문 맞다니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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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싸아 했다.
있던 저 아까짐이 그대로 뒤에서 싹 내 대고동자 땀 느껴져 보네. 움직인다. 움직인다. 응? 움직인다. 움직인다. 움직여. 내가 가보면은, 내가 가보면 또 도망가면 그래. 내가 가보면 또 도망가게. 그런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. 밖에서 아내를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? 뭐야? 또 움직인다. 가보고 싶은데, 가보고 싶은데, 여기서 물 쪼여봤자 보이질 않아요.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거 이렇게 가갖고 다시 또 우리 또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안 보여. 소린데? 누구야? 맞네. 누가 여기로 왔다 갔냐? 바람이라고 하지 마세요. 바람이면 이게 증폭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. 여러분 다시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갈게요.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나. 문 닫을 수가 없어. 한쪽이 문이 부사 잡고 내려가 있어. 문이 한쪽이 부사 잡고 다. 들려요? 바람이 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. 증폭기 때문에. 뭐야. 뭔 소리야 이거?
저 소리에 맞게 아리모가 들어왔다야. 뭐여? 무시 방금 여기 돌았다 나가냐? 왠지 방금 여기 들어왔다 나갔어. 있다. 누구냐? 뭐야? 어디야? 내용이 궁금하다면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밤 10시 또치와 마이콜 방송에서 만나요.